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계약법 총론 가볼게요. 자, 이제 그 계약법 총론 페이지 169페이지죠. 자, 그럼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 1편이 타이틀 제목이 뭐였었어요? 총칙. 2편? 네, 2편 물권. 다음에 3편이 뭐죠? 채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4편을 뭐라 하죠? 친조. 5편이 상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편, 3편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재산 관련된 법이다. 무슨 법? 친족 상속은 가족법이다. 또는 옛날에는 이걸 신분법이라고 했어요. 무슨 법? 신분법. 신분법이란 말이 너무 어감이 안 좋잖아요. 뭐 주인이고 뭐 종이고 이런 계급적 냄새 나서 부드럽게 뭐라고? 가족법. 그러니까 민법전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불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채권법의 대표가 뭐냐면 계약이야. 무슨 계약이야? 채권 계약의 가장 대표가 뭘까요? 네, 매매가 됩니다. 물권 계약도 있을까 없을까? 네? 물권 계약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건 어느 때를 생각하냐면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바꿀 때. 뭐하고 뭐를 바꿀 때? 잔금하고 뭐요? 등기 관련된 서류 있잖아요. 예? 맞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서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잔금 주면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이제 넘어오겠구나. 등기서를 주면 소유권이 쟤한테 뭐겠구나? 넘어가겠구나. 그러니까 뭐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야? 소유권 이전 합의. 그러니까 소유권은 물권이죠? 여기 물권 계약이다 생각하시면 돼. 매매는 무슨 계약이고? 그러니까 매매해서 나중에 뭐하고 뭐 주고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주고 가서 이제 뭐 해야지만이? 아니,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럼 잘 보면 현실은 3편, 2편 등기지. 근데 법은 물권이 먼저 앞에 있고 채권이 뒤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책 순서를 1, 2, 3으로 가야지 뭔가 제대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순서가 아니고 뭐다?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법을 잘 이제부터 관리하시면은 점수가 한 10점 정도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법을? 계약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 합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친족에도 계약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 혼인들 하셨어요? 뭐 안 하시면 있겠지만 뭐다? 혼인도 뭐다? 계약이야. 납치당했어요? 혼인할 때? 아니잖아. 합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는 친족 상속은 그냥 넓게 얘기해서 무슨 계약이다? 여기 가족법상 계약이다. 네? 넓게 아셨어요? 상속은 계약과는 관계가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매매할 때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등기했을 때. 상속받으면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사망과 동시. 그래서 이건 법률 행위고 이건 법률 규정 또는 법률 행위 아닌 것. 그래서 편제를 자꾸 보라는 얘기, 편제. 그래서 계약은 이렇게 이렇게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라고 보는 것. 예? 이런 거 이제 광의의 계약. 무슨 계약? 그 160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서로 잘못 표시가 되는데, 자, 광의의 계약. 거기 보시면 광의 계약 중 채권 계약만을 의미한다는 논리가 안 맞죠?
X로 가야 되겠다. 서로 광의 계약 중 채권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은 협의의 계약이고, 네? 서로 반대 잘못을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즉 합의, 합치 의사표시 있는 것을 계약. 거기 보시면 따라서 무슨 계약이 있고, 채권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준물권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 계약이 있고, 신분 계약 있죠. 그걸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이 편제를 알고 있으면은 쉽잖아. 그래서 이 편제를 알고 있는 것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다. 중요해. 어디 소속인 것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정리가 한 방에 된다. 어디 소속을 모르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머리가 뭐 한다? 굉장히 복잡해져. 공부 못해 나중에 힘들어서. 그래서 편제를 알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죠? 맨 앞에 나오는 게 무슨 계약? 거기 채권 계약 있잖아. 그럼 그 대표가 밑에다가 매매 하나 적으시면 되고. 어디 채권 계약 밑에다 적어야지. 채권 계약 아니, 그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따라서 채권 계약, 주물권 계약, 물권 계약, 신분 계약 등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채권 계약의 대표는 뭘 기억하시고, 매매. 물권 계약은 이거. 잔금, 점점점 등기 서류. 잔금 주고 뭐 하는 거? 등기. 그거 쓰면 이제 주물권 계약 쓸 데가 없네, 그죠? 그거 쓸 데가 없잖아. 있어요? 주물권 계약은 채권 양도. 밑으로 점점점 해가지고 채권 양도. 갑이 의뢰한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는 것. 그 다음에 물권 계약은 했죠? 그 다음에 신분계약의 대표는 뭐겠어요? 혼인 또는 가족계약이라고도 해요. 이처럼 여러 곳에 계약이라는 것이 많은데 협의의 계약은 이 중에서 뭐만 딱 꼬집어서 응? 채권계약만을 끄집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전에 14가지 계약이 있죠? 네? 그 전형계약, 그게 바로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채권 계약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계약을 맺으면 각자 각자 채권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각자 각자 뭐가 발생한다고요? 채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서설의 박스에 보시면 계약의 의의, 광의의 계약 있죠? 제가 제목만 적었어요. 생각 좀 하시라고. 자, 협의의 계약은 이 넓은 것 중에서 뭐만 얘기한다? 채권 계약만을 얘기해요. 무슨 계약? 채권 계약만을 이야기한다. 채권 발생시키는 계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 계약을 얘기하고요. 자, 이제 우측에 이제 계약의 분류가 나오네. 자, 계약 분류가 첫 번째가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자, 전자라는 것은 뭐죠? 전 민법 전할 때, 법 전할 때 전이야. 그러니까 전형 계약은 어디 있는 거? 지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게 민법 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법 전 채권법에 있는 계약들 있죠? 14가지가 있거든. 그걸 뭐라 한다? 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 그러면 전형 계약은 몇 개? 14가지가 있는데, 자, 한정한 걸까요? 예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정이 아니고 뭐다? 예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채권법의 테마는 계약 자유의 원칙. 무슨 원칙이요?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죠. 무슨 주의요? 물권 법정주의고, 채권의 계약은 뭐다?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물권법은 법이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얘기고, 예? 계약 자유원칙이 있으니까 계약은 뭐다?
계약은 뭐의 자유니까 한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새롭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계약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우측에 비전형 계약이 존재하는 거야. 무슨 계약이요? 한정하면 비전형 계약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한정하지 않고 뭐다? 이시니까 무슨 계약도 존재한다? 비전형 계약도 존재한다. 그러면 제가 전형 계약의 대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매매 계약. 비전형 계약 하면 떠오르는 거 개투. 아셨습니까? 개투가 뭐죠? 개투가 계약금. 계약을 줄여서 제가 두 번 있어서 개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전형 계약이 매매, 그죠? 비전형 계약, 계약금 계약 있죠? 지금 한 문제 얘기하고 있어요. 한 문제. 그러면 그 전형에서 밑으로 쪼르르 내려오게 되면 낙성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뭐요? 전형 계약 밑에 쪼르르 내려오면 거기 중간에 무슨 계약? 낙성이라는 계약이 있을 것이다. 낙성 계약은 약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이야기해요. 즉 낙성 계약은 약정 서로 뭐 한 거 약속만 하면 되는 거고 약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야. 이렇게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 하고 낙성이라 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줘야지 이루어지면 요물이야. 그러니까 매매는 낙성 계약이야. 무슨 계약이 아니고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죠? 비전형 계약인데 요물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요? 요물 계약이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계약은 약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 약속을 정하고 약속 정했을 때 이루어지면 무슨 계약인데 낙성인데 그걸 현실적으로 뭐야? 현실적으로 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 그러면 한번 뒷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페이지 190페이지 가시면 거기 맨 꼭대기 위에 매매 계약 있죠? 그런 건 무슨 계약? 그 표를 갖다가 빨리빨리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표 그림 따라서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한번 보는 거. 자, 매매는 전형 계약이죠? 그 옆에 무슨 계약? 그럼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의 대표고요. 요물이라고 했어요. 요물을 제가 맨날 뭐라면 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 얘기한 거야.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면 낙성이라고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뭘 요한다 물건 요한다 요 물건 인도 등등을 물 물건 인도 등등을 요하는 계약이 뭐다? 요물 계약. 그러니까 낙성 계약 요물 계약. 근데 계약금 계약은 언제 낙성한 게 아니고 뭐다? 이걸 왜 자꾸 결정하는 거예요? 해약금 해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개, 투, 다, 투, 해, 투. 이 해, 투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게. 해약금 해지 시기는 언제다? 약속한 계약금 준비한 단계에서 안 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성과 요물 있고 매매가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 종된 계약. 단 동시성 요구되지는 않는다. 동시성이 딱 꽂히는 곳은 어디야? 환매에서만 동시성이 요구된다는 것. 다른 곳에서 동시성은 안 됩니다. 그죠? 쓰지 마. 써봤어. 쓰는 게 벌써 안 돼. 자, 다시 1페이지 가세요. 자, 얘기가 안 들렸어요. 그럼 패스야. 얘기가 안 들려, 제 얘기가 지금. 그럼 패스야. 잊어버리라고요.
거기서 기분 나빠하면 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시 원위치 프린트로. 자, 프린트에 그럼 이제 낙성 요물계약이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무편무 있고 유상 무상이 있다, 그죠? 자, 그건 도대체 뭘까? 자, 여기 보면 쌍무가 있고 뭐가 있어요? 편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상이 있고 뭐가 있다? 무상이 있다. 그러면 자, 매매 있고 임대차 우리 시험범이 있죠. 교환은 그다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교환은 그다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 상대방은 대금 지급 약정했죠. 이때 대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 이유가? 그쵸.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교환은 별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매매에 비교되는 계약이 뭐야? 아니, 매매 계약이 비교되는 계약. 살면서 내가 꼭 돈을 주고 맨날 우리 사야 되잖아. 내가 번 돈으로 뭔가 사야 되잖아 맨날. 그러니까 내가 사지 않고도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좀 줬으면 좋겠어. 어? 증여란 말이야, 증여. 어? 그 임대차 비교되는 계약은 뭐겠어? 그 뭔가 기억은 났는데. 사용대차. 무슨 대차? 그래서 194조 간접점유를 아십니까? 응? 권 차치. 그래서 차가 첫 번째 차가 사용대차, 옆에가 임대차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가를 빌려주면 무슨 대차고? 임대차고. 대가 없이 빌려주면, 옆 사람한테 갑자기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필기를 안 갖고 왔어. 그럼 옆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볼펜 한 줄을 맞으면 뭐 해달라? 빌려서 할 거 아니야. 그때 법률용으로 쓰라고. 그렇죠. 볼펜 한 줄은 뭐 합시다? 사용대차 합시다. 그렇게, 그게 바로야. 그게 내가 한마디 툭 던진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시험 보기 전에 갑이 을한테, 야, 너 이거 알아? 물어봤어. 을이 뭐야? 몰라.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책을 찾아봤어. 아, 그거? 그 시험장 들어갔는데 이게 나왔어. 근데 물어본 사람이 떨어지고. 얘는 이것 때문에 합격한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그 시험 몰라. 뭐 어느 게 확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평상시 기초를 튼튼히 놓으면은 답이 나와요. 임대차 받는 게 뭐다? 그럼 옆 사람이 빌려주면서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농담 삼아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무슨 대차 해야죠? 임대차 해야 되죠. 그래서 뭐야? 시간별로 커피 한 잔씩 주세요. 무슨 별로요? 시간별로 뭐야? 커피를 탁탁탁 주.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용대차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사용대차야. 그냥 가져. 그럼 뭐야? 고마워. 그럼 뭐야? 증여 될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용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 임대차는 지금 왼쪽 오른쪽 왜 썼을까? 이거 왜 썼을까? 느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다? 서로 비교된단 말이야. 이렇게. 에? 우리 시험법 매매 뭐는? 임대차는 무슨 계약이고? 그러니까 여기 증여 사용대차는 뭐야? 편무하고 뭐다? 무상이야.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 매매만 들면 돼요. 뭐만? 매매. 왜 매매가 쌍무고 왜 유상인지를 보자, 그 얘기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563조 매매를 했다. 그러면 한쪽 갑은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도 약속을 정했죠? 뭐?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유효 무효. 응? 기억해야 돼요.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이 말은 뭐예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효력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다? 유효. 어떤 게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효력이 있다면서요. 예? 유효하다면서. 그럼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반대 거 달라. 대금 채권적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럼 상대방 을은 내놔라. 재산권 달라는 뭐예요? 채권적 효력이 있죠. 이 표를 한두 보는 게 아니잖아. 계속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예 적을 생각도 안 하잖아. 처음에는 다 뭐 적었잖아. 지금 적을 필요 없어. 그러면 이 대금 채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금 줄 채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쪽에도 뭐야? 갚던 무슨 채무가 있는 거야? 재산권 줄 채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쪽이 무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무 무가 두 개 있잖아요. 용 두 마리가 쌍용이면 무 두 마리는 뭐야? 쌍무라 한다. 쌍무. 그럼 쌍무 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이 매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적 효력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채무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 채권 채무가 있다는 얘기야. 효력이 뭐 할 때? 쌍무죠? 그러니까 너도 채무가 있고 나도 채무가 있으니까 잔금 줄 때, 등기 서류 줄 때 뭐라고 그래요? 응? 이거하고 뭐하고 너도 뭐고 돈 줄 변제기가 있고 너는 재산권 이전할 나한테 변제기가 아니냐. 무슨 관계? 동시 이행관계 있지 않느냐. 에? 그럼 네가 뭐 할 때까지? 변제할 때까지 나 돈 못 줘?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지? 항변권이 있다. 아셨어요? 그래서 항변권이 있으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근데 중도금 줄 때는 을은 변제기지만 갑은 변제기가 아니죠? 그때는 동생관계가 아닐 때는 이쪽만 선이행 약속한 자야. 선이행자는 무슨 권이 없어? 항변권이 없겠죠? 이제 그런 논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계약에서? 쌍무 계약에서. 항변권 그래서 반드시 나와. 두 번째, 낙내로 화재가 났다 한다면 뭐로요? 낙내로 화재가 났어요. 건물이. 그러면 갑은 을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누구도 잘못 없어. 갑도 뭐가 없어요? 잘못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을이 잘못 없으니까 이 채무는 뭐한다? 면제해준다. 네? 이쪽도 잘못이 없으니까 뭐한다? 재산권 줄 채무도 뭐한다? 면제해준다. 자, 이렇게 서로서로 채무가 뭐가 돼요? 면제하는 것이 공평하죠. 무슨 계약이니까. 쌍 이 딱딱딱 있잖아. 같이 이행하자. 둘 다 잘못 없으면 각자 채무 뭐하자? 두 개가 딱딱딱딱 떨어지잖아. 그죠? 이때 그래서 결국은 대가 손실은 예? 대가 손실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할 것이다? 갑이 부담할 것이다. 대가 손실 우리는 위험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위험 부담은 누가 부담하는가? 그래서 쌍무 계약의 특질이야. 무슨 이행? 동시 이행. 그 다음 뭐예요? 위험 부담. 그래서 프린트물을 2페이지를 딱 펴시면 타이틀 제목이 웬 왼쪽이 계약에 효력돼 있지. 그리고 제목이 세 개가 나와 있어. 뭐? 그럼 거기
동시에 항변권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뭐예요? 위헌부담 있죠. 그러면 항변권하고 위헌부담 중간에 빈 공란 있지.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쌍무 계약 네 글자를 딱 적어놓는 거야. 그러면 무슨 계약서를 탁 치면 안에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는 다르잖아. 동시에 항변권하고 위헌부담은 글자상은 전혀 별개처럼 보이잖아. 근데 무슨 단어가 딱 들어오면 쌍무계약이 탁 들어오면 이 두 가지가 어디 소속이라는 거야? 쌍무계약의 특질이란 말이야. 쌍무가 뭐야? 너도 채무가 있고 나도 채무가 있으니까 같이 동시에 가자. 대가적이니까. 또 잘못 없이 건물이 화재가 나면 갑의 채무도 면제받고 을 채무도 면제받자.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잖아 지금. 그 무슨 부담? 위험부담. 그러면 쌍무계약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증여 사형대차는 쌍무가 아니고 편무니까 그 동시에 항변권 위헌부담 그런 문제가 또 완전히 없다면 안 돼.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다. 쓰지마 또 썼습니다. 또 다시 뭐하고 뭐요? 매매에 비교되는 증여와 임대차에 비교되는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고 편무니까 한쪽 편이잖아. 한쪽만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동시이행 이런 말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위헌부담이란 말도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다. 네? 다시 앞에 지 가세요. 자꾸 쓰기 때문에 앞에 지 가세요. 그러니까 제목이 분류가 됐잖아.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 쌍무하고 뭐야 편무. 매매를 보면 나온단 말이야. 여기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무효란 얘기네? 그 무효란 말은 무슨 얘기야? 아니 이게 없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이게 매매 효력이 없다는 것은 채권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채무도 없다는 얘기야. 다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런 말 나오겠나? 동시에 항변권 위험보다 나올 리가 없지. 이건 뭐야? 효력이 뭐야? 채권적 효력이 있다. 채권적 효력 있다. 효력 있다가 뭐죠? 유효일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약 자체가 만약에 뭐라면 무효한다면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됐죠? 잠깐 연습하는 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을이 대금 채무를 갖다가 이행을 했어요. 뭐 이행했다고요? 대금 채무를 갖다가 이행했어요. 을이. 그러면 을의 대금은 마이너스 저쪽은 뭐가 돼요? 상대방은 플러스가 되겠지. 줬으니까. 그 다음에 을은 뭘 줬어? 갑은 재산권 채무를 줬죠. 그러면 지꺼 뭐가 되고 얘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내꺼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되는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 한다? 출연이라고 해요. 제출한다. 출연자. 그럼 누구도 출연했고요. 아니 을 돈 출연했고요. 갑은 재산권을 뭐 했어요? 출연했어요. 대가적이겠죠? 이렇게 서로서로 대가적 출연한 계약을 유상계약이라 한다. 무슨 계약이요?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 매매 임대차는 무슨 계약? 그러면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아, 매매 비교되는 게 뭐고? 증여고. 예? 그 다음에 임대차랑 비교되는 게 뭐다? 사용대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유상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타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아파트를 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과정 다 겪었어요. 자, 등기까지 가고요. 현재 들어와서 뭐 하고 있어? 예? 살고 있어. 거주하고 있어. 근데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이 화장실이 밑으로 새 가지고 밑에 층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서 배상을 요구하겠어요? 2층 가서 위에 있는 거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물론 고쳐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산 지 얼마밖에 안 됐어.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이때 을이 갑한테 가서 화장실 고치라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응?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네? 전 주인한테 갔더니만 전 주인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팔고 왔으면 끝난 거지 복골 복이지 그걸 뭘 저한테 유감입니까 사신 분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개업에서 물어봤어. 이건 내가 고쳤어야 돼요 판 사람이 고치냐 물어봤어. 뭐라 대답해야 될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야? 그렇죠. 담보 책임. 무슨 책임이요? 자 한번 가볼게요. 뒤에 페이지 194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권리하자야 물건하자야 물건하자란 말이에요. 매도의 하자담보책임 흠이 있다. 하자는 흠이라는 거예요. 하자는 순수한 말은 뭐다? 흠. 일본말은 뭐야? 기스. 뭐라고요? 그래 물건에 기스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587조 1항에 매매 목적물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 575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은 하자에 있는 것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그럼 뭐예요? 선의 엔드 무과실일 때만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특정물이야 불특정물이야? 아파트 사는 건 특정물 아니야? 그러니까 우측 메뉴에 표 봐. 우측에 표. 표를 잡고 보시고서요. 아 그게 주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꾸 연상하라는 얘기야. 표만 보면 안 되고요. 표 뒤에 있는 뭐예요? 주문의 원조를 보라는 거예요. 원조가 뭐죠? 음식점에 원조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원조할 때는요. 원래 주문. 무슨 주문? 그러니까 표를 보면서 왼쪽에 580조하고 81조를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원래 주문을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특정을 의미했죠? 선임 무과실이야. 해제권 무슨 청구권? 선임청구권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고쳐주면 다행이고 안 고쳐주면 계약을 뭐 하겠다? 물론 해제는 안 되겠지만 그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돈을 완벽하게 줬잖아. 이 출연에 문제가 있어 없어? 이 출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너는 뭐야? 이 출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서 뭐야? 다음 시간에 물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 유상 무상의 키워드는 뭐구나. 저쪽도 출연하고 나도 뭘 줬는데 그 출연에 혹시 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야? 왜 이상한 물건 줬니? 라고 해서 뭘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쌍무, 편무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동시이행, 위험부담, 유상무상은 뭐다? 담보 책임. 그러니까 문제가 계약법은 이미 결정되어 있단 말이야. 항변권 하나, 위험부담 하나, 담보 책임. 권리하자 할 때는 X, 1, 2, 3 기억나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넓혀 가시면 돼요. 기초 그 다음 뭐야 항변권 그 다음 뭐야 위험부담.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을 구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그럼 계속 요거 가지고 놀 거란 말이에요. 쌍무 가지고. 뭐 가지고? 쌍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원래는 뒤에서 전해 오는데 이제 실제 책에 가면은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있죠? 예? 그거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현상 광고랑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괴롭혀요. 쌍무 계약이 있고 무슨 계약?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낙성이 있고 요무란 계약이 있죠. 현상 광고라는 것이 있어요. 현상 광고. 자, 가끔 길거리에 전단지 붙어 있어. 애완견 찾아주시면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적혀 있어. 그거 보고 전화합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가서 찾아내야 돼. 그죠? 다음에 현상 광고. 자, 그래서 낙성 아니고 뭐다? 요물이라고 해요. 자, 강아지를 찾아냈어요. 뭐 했다고요? 계약이 성립했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니, 돈 받으면 되잖아. 그럼 뭐다 그래서? 편무라고 해요. 그럼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네? 강아지 찾아내려고 출연했지? 또, 저쪽도 돈 주죠? 그래서 뭐라 한다? 그래서 현상 광고는 쌍무가 아니고 뭐고? 편무고,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고, 낙상 아니고 뭐다? 요물. 대답을 잘 하세요. 그죠? 왜 잘할까?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대답하겠지. 네? 현상 광고할 때 현자를 잘 보란 말이야. 현자 이거. 이거. 짝대기 맞추게 해봐요. 아, 여기 여기 있어,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짝대기 두 개. 아야, 요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광고는? 자, 그렇게만 나와준다면야 답은 끝나는데 꼭 한 바퀴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제를 해요. 현상 광고가 유상이죠? 위에서는 현상 광고가 편무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해요. 유상에 속하는 모든 계약은 뭐까지 포함해서?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틀렸다. 현상 광고는 유상은 맞지만 위에서는 편무. 네, 쌍무 계약에 속하는 것은 모두 유상 계약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걸 낼 거다. 그런 얘기야. 혹시 내게 되면.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한 이야기. 자, 쌍무 계약했죠?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쌍무 로고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로고. 이게 쌍무 할 때 쌍자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딱 그리면 된다. 동그라미 뭐예요? 유상이야. 이게 무슨 계약? 유상. 안에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쌍무 계약은 전부 다 유상 계약에 들어가 있죠. 근데 유상 계약이 전부 쌍무다 그러면 폭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뭐다? 무슨 계약은?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 유상이다. 그러면 맞아요. 네, 거꾸로 유상 계약이 모두 무슨 계약이다? 쌍무다. 그러면 이 질문은 틀려요. 계약 분리에서는 요게 나올 거예요.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요 질문이 어딘가 꼭 있어. 제일 어려운 질문이야. 그때는 뭐 한다? 쌍무 바깥에 뭐 있고. 그러니까 쌍무는 모두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 계약이 전부 쌍무라 할 수는 없지요. 자, 가볼게요. 170페이지.
자, 3번 쌍무, 아 3번 유상과 뭐 있어요? 무상. 그래서 3번에 2번 있죠? 제목이 뭐예요? 그 옆에다가 저 표 하나 그리면 돼요. 됐습니까? 쌍무계약은 뭐든 무슨 계약? 유상계약. 그러나 반대로 하면 안 돼. 유상이 전부 다 뭐라 하면 곤란합니다. 그 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니까 거기 일시적계약과 무슨 계약이 있어요? 자, 일시적계약 보니까 매매가 대표로 나와 있죠? 그죠? 왜 매매가 일시적 계약일까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그 잔금 준 이후부터는요 둘이 만날 이유가 없어. 그걸로 끝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야. 근데 임대차는 뭐야? 임대차 계약 효력 발생해서 목적물이 인도되고, 매매는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하면 끝 아니야. 근데 임대차는 목적물은 뭐하고 임대하고 끝이 아니야. 임차인이 계속 뭐할 수 있도록 사용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죠. 대신 그 대가로 계속 뭘 받아? 차임을 연속적으로 받잖아. 그래서 임대차는 무슨 계약이다? 계속지역 계약인데, 이 두 가지 가장 큰 특질은 매매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해제라는 거예요. 응? 해제는 거슬러 올라가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줬어요. 근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중 매매해 가지고요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럼 병이 소유자죠? 그럼 뭐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뭐야?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최고 없이 계약을 뭐하고? 법정 해지하면 된다고. 그럼 법정 해지하고 그걸 끝나면 안 되지. A점 때 계약하고 마지막에 법정 해지했잖아. 그럼 그동안 내가 줬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가서 원상회복.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쓰지 마. 근데 임대차를 했어요. 보증금 걸고 임대차에서 임차인 차임을 꼬박꼬박 내겠죠. 근데 어느 날 차임을 안 내요. 그 주인이 가서 뭐하라? 차임 내놔라.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요? 보증금 있으니까 거기서 뭐하세요? 응? 충당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충당의 자유는 누구야? 임대인 거야. 임 충당 안 합니다. 그 얄미워 임차인이 어느 날.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가게 하는 방은 뭐야? 이익이 연체하니까 바로 뭐야? 격지자 해지. 무슨 지? 네? 격지자 해지는 무슨 지? 도달지. 격지자 나오면 아니 원칙 도달. 특별한 경우 승격발. 그렇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격지자 해지가 도달됐죠. 그럼 임대차는 즉시 소멸이야? 일정 기간 지나야지 소멸하는 거야? 어? 즉시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거슬러 올라와서 끝나는 게 아니지. 왜? 그동안 받은 차임은 뭐야? 내 거지.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야? 해지는 그때부터. 비소급표. 근데 이거랑 가장 대비되는 게 뭐가 있어? 총칙에서. 아니지. 불확정 무효 추인과 확정 무효 추인이 가장 비교가 돼. 불확정 무효 추인은 처음부터야. 근데 확정 무효 추인은 그때부터란 말이 있어. 그래서 그 무권 대리 추인이 불확정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이 말은 뭐야? 확정 무효 추인이야.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처음부터 하는 뭐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소급표 유무를 따질 때는요 그 네 가지를 기본으로 딱 갖고 있으란 말이야.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니까. 무효 안에 불확정 무효 추인과 무효 안에 뭐야? 확정 무효 추인.
소급표 있다 없다. 그래서 망나니 아들이 한 무권 대리를 아버지 본인이 뭐하면 취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 유효가 된단 말이야. 됐죠? 비교된단 말이야. 해지하고 뭐하고 해지. 무권 대리 취인하고 뭐다 무효행위의 취인. 딱 비교돼요. 자 그러면 특별법 가볼게요. 주택임대차 갈게요.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 2기. 상가 건물 임대차 들어가요.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네? 2기죠. 그러니까 일반법 임대차든 특별법 임대차든 해지 사유는 전부 다 몇 기야? 2기. 근데 3기가 한 군데 있죠? 어디? 제목을 똑바로 해봐. 상가 임대차 어디? 계약 갱신. 그 다음 뒤에 요구권. 어? 아니 그 제목을 잘 기억하란 말이야. 여러분들 용어가 나한테 충분히 습득이 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마세요. 용어가 충분히 습득이 안 됐는데 그 바로 뛰어나가면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 대충 기억은 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 계약갱신 무슨 권?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서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 경과실이 아니고 중과실. 세트야. 계약갱신 무슨 권? 요구권. 자 가볼게요. 뒤로 가봅시다. 페이지 217페이지 적어놓기는 무진장 적어놨어. 근데 복습들을 안 해요. 맨 왼쪽 제목이 뭐야?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계약갱신 요구가 없어요. 왜? 거기는 시설투자비용 이런 게 없잖아. 권리금이 없잖아. 근데 상가는 모두 있고 시설투자비용도 있고 권리금도 있으니까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번에 2번 있잖아. 3기. 2기가 아니고 몇 기? 3기. 그 다음 뭐야? 경과실 파손이 아니고 뭐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 일반 설명드린 거예요. 그때 기억할 건 뭐다? 이렇게 시옷 두 개 쌍무하고 뭐야? 근데 거기 있는 거 쌍무, 편무, 유상, 무상, 구별시력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약에 성립할게요. 지우지 마세요.